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. 민수야, 살아서 돌아야 된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네, 일단 뭐 숙소 도착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농담을 많이 하긴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. 사실 혼수술 제가 경험자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, 숙소에 왔는데도 마음이 뭔가 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고,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기로 했어요. 기다리면서 맛있는 은행골 먹기, 그리고 이제 도로 초밥과 특진 초밥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. 야미 스맨. 자, 지금 민수가 수술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문자로 받아서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말끔해졌죠? 초밥도 먹고 씻고 다른 메이크업도 했어요.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까요. 자, 그럼 우리 민수의 코를 확인해 보러 갈까요? 코를 이렇게 해야 되나? 일단 병원에 도착한 상태고요. 안타깝게도 지금 병원 정책상 수술실하고 회복실에 붙어 있어서 제가 그 민수의 희롱희롱한 상태, 수술 직후의 장면은 카메라에 못 담았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흐른 뒤에 내려오고 있는 민수를 제가 이제 맞이를 할 것 같은데요. 그 꼬라지가 어떤지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옆에 앉아 계셔도 되시고요. 네. 뒤만 살려도 될 거예요. 오색시만 살짝 내원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양쪽으로 뚜껑 들어있으세요. 이거 제가 하고 나면은 우리 식법 부위 연구 받으셔야 돼요. 바르시는 방법이랑 부위는 이날 치료실에서 안내해 주실 거고요. 쭉 나가서 오른쪽에 내를 따라해봤습니다. 휴지 귀걸이는 무엇인가요? 나 귀에 뭐 있어? 나 귀에 뭐 있겠지? 예, 있죠. 나 기억을 했을까? 어떻게 돼 있어? 아, 나 내 얼굴 본 적이 없어 지금. 아, 이거 뭐야?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아직은 부목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. 예, 어떠세요? 기분이? 지하 1층에서 약 지어야 되니까. 나 뭐야 이게? 이거 멋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? 뭐죠 이게? 그 연골됐으니까. 아, 근데 진짜 제가 말했던 그대로 아니에요? 약간 네. 숨을 못 쉰다라는 게 코로 생각보다 힘들다. 아, 물을 못 먹게 해서 너무. 그치, 물이 안 넘어가지. 네. 먹고 먹고 넘기는 게 죽겠네 진짜. 아, 약 부족했네.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? 루비아리처럼. 아, 맞아. 그게 수술실과 붙어있다고 해가지고. 네. 안타깝긴 한데 지금. 아, 뭐 진짜 안타깝네요. 제가 거기서 진짜 우리 와블리즈에 대한 사랑을 계속 주워주고 보내볼게요. 우리 와디 너무 고맙고. 지성스럽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. 아, 원호야 아끼고. 양갱이는요? 나 좀 적당히 해. 아니, 그 오빠는 상습이라니깐요. 아니, 나가 너무 좋으면 전면에 갈아엎어야 되는데 코만 갈아엎었다고 해서 제가 받아줄 거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정말 끔찍해요. Horrible. Okay, thank you. 물 마실 수 있어요? 아, 이게 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코를 막고 뭔가 삼키는 게 진짜 빡세요, 은근히. 아, 그래? 근데 근데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슥 막고 하는 거랑, 아, 이게 그 안쪽까지 이게 솜으로 찔러가지고 막혀가지고 물을 삼키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. 그리고 아마 당분간 음식에 대한 향은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, 코를 막고 있으니까. 자, 합시다 일단 지금. 열아, 막고 있어. 너 코 왜 이래? 느낌이 어떠세요? 녹아서 뛰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잠 느낌.
정신 좀 들어요? 예. 잘해주셨어요. 깬 지는 몇 시간 돼가지고 정신 차렸을 것 같긴 한데. 예, 제가 몇 시간을 잤죠? 지금 몇 시야? 지금 3시 반 좀 넘었죠? 4시네? 예, 본인이 10시 좀 안 돼서 이제 수술 들어갔죠, 아마? 거의 한 5시간 내리 잤어요. 와, 더 자고 싶은데? 자, 뭐 수술도 끝났는데 수술한 선배들에게 한마디씩 뭐 영상 편지를 좀 남겨본다면? 한 번은 저기 좀 대단하다. 두 번은 김은별 너 대단하구나. 그때 세 번은 말하나? 그대 신이야. 아니 뭐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제대로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? 예? 아 그래도 뭔가 필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어요? 아니면 뭐? 아 그래 저 진짜 요새 뭐 홀렸나 봐요. 예.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래도 이쯤 됐는데도 생각이 없어요? 만약 잘 됐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요. 요즘 어려워야 됐겠죠. 집에서 콜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께 한마디를 하자면? 와 나 콜했어 진짜. 솔직히 마음이 엄마 탓이네. 아 이제 말 이제 목 저기 하니까 좀 쉬세요. 아 씨. 자 소바가 또 붓기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몸소 가지고 왔는데 나 근데 진짜 아무 말이 아니야. 아 진짜 숟가락 살짝 해서 여기 간장이라도 먹어봐봐. 젓가락 살짝 찍어서. 아니 어떠한 맛도 안 나. 아니 이렇게 안 맛이 안 나. 아니 이게 아예 안 맛이 안 나. 된장찌개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. 그렇게 봐. 내 경험상 따뜻한 물이다. 저 아무 방사 나 하나도 안 나. 왜 이럴 수가 있지? 야, 너 많이 먹어라. 매일 먹었다. 멋쟁이 코. 잘 들어가시고 호박죽 잘 먹고 짠 거 먹지 말고. 그래. 어른들 좀 꼭 해주고. 아 그래. 약 챙겨 먹고. 그래. 민수야. 그래.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야. 아 그래. 민수야. 그래. 너는 이쁜쿠야. 그래. 어. 민수야. 아이씨. 쓰레기 좀 가져가더라. 그래. 민수야. 들어가. 코 이뻐할 거야. 민수야, 이쁜 코로 태어나면 이젠 양기계나 은별이에게 집적이면은 안 된다.